하나, 둘. 오후 들면서 이제 양시장 낙폭이 어느 정도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운동을 통해서 투자 코어 식스팩을 통해서 힘을 내서 더 오후장도 맞이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 시각 상승 하락 종목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12시 57분 기준이고요. 오늘도 하락 종목들의 우세가 눈에 띕니다. 코스피에서는 239개 종목이 상승하고 있고요. 코스피에서는 613개 종목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에서는 이 게임주들의 상승세와 함께 474개의 종목이 올라가고 있고요. 코스닥 895개의 종목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장에서도 또 이제 투자 체력 확실하게 길러봐야죠. 오늘도 6개의 식스팩 준비했습니다. NFT부터 보겠습니다. 자, 영국의 사전 콜린스에 따르면은 자, 올해의 단어에 NFT가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작년 2020년 콜린스의 올해의 단어는 무엇이었나 한번 찾아봤더니 락다운, 소셜 디스턴싱, 이 코로나19와 관련된 이 단어들이 올라왔었는데요. 올해는 보니까 이제 NFT, 메타버스, 크립토 등 이 다음 산업군에 대한 이 관심이 그만큼 높다는 것을 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지스타에서 우리나라 국내 게임 업계들이 각기 NFT 사업을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모두 나오고 있고요. 자, 거기에 아르카라고 하는 이 블록체인 전문 투자 기업에서도 NFT 전용 펀드가 출시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오랜만에 NFT 쉴 만큼 쉬운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갤럭시 아머니트리, 갤럭시 SM, 서울 옥션 현재 1에서 6%대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반면에 대장주 위메이드는 오늘 주춤한 모습입니다. 2%대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NFT 전에 우리 시장을 이끌었었죠. 2차 전지입니다. 자세히 보겠습니다. 리튬과 전해질의 가격이 상승했었는데요. 무려 연초만 해도 49위안이던 탄산 리튬 가격이 무려 276%나 상승했습니다. 자, 이렇게 상승이 되면서 판가가 올라갔고요. 자, 전방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고정비에 대한 부담은 더 줄어들었기 때문에 2차 전지, 이 소재, 부품 업체들에 대해서는 이익이 더 좋아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관련주들의 흐름도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일진 머티리얼즈가 장 초반부터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3.8%고요. 캠트로스, 그리고 오늘 이 전해질 업체 후성도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SKC,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이 오늘 눈에 띄는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5%대 강세입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오늘 이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편입이 있었죠.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많은 종목들이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대표적인 종목부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무엇보다 코스피 200에서는 이 롯데 하이마트 그리고 삼양을 비롯해서 식품업계들이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코스피 200에서 제외가 됐고요. 자, 여기 명신산업이 코스피 200에 새롭게 들어갔습니다. 자, 거기서 코스닥 150을 보자면 동국 SNC가 제외가 됐습니다. 반면에 이 하반기 좋은 흐름 보여주는 원익QNC가 지수에 편입이 됐습니다. 자, 지수 편입과 관련된 등락 흐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특별 채용으로 들어간 카카오페이가 오늘 10%대 강세를 보여주면서 코스피 200에 입성을 알렸고요. 바이오니아도 코스피 200에 들어갔습니다. 반면에 코스피 200에서 FNF 홀딩스는 제외가 됐고요. 반면에 코스닥 150에 에코프로 HN도 하반기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5.99% 오늘 강세를 보이며 좋아하고 있습니다. 자, 동국 SNC 떨어지면서 현재 1%대 빠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특징주로 가볼까요? 오늘 특징주들은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헬스 느낌으로 좀 준비해봤습니다. ST팜이 벌크업에 들어갔습니다.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무려 몸만한 무게를 하나 더 치겠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대규모 증설을 통해서 기초 체력, 펀더멘탈을 더 증설 계획을 밝혔습니다. ST팜은 이제 이렇게 되면서 무려 7배, 8배 가까운 올리고 핵산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와 관련돼서 증권사에서도 좋게 보고 있는데요. ST팜 오늘 무려 14%대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11만 3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또 벌크업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코리아 서킷입니다. 자세히 보겠습니다. 앞서 봤던 ST팜이 바이오라서 이거 약물에 의심이 좀 될 수 있겠는데요. 반면에 코리아 서킷은 내추럴입니다.
이제 2천억 증설로 영업이익 증가, 흑자 전환을 노리고 내년 영업이익을 1천억 원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중소형 패키징에 관한 사업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LG 이노텍과 삼성전기가 포함된 1군과 이 심텍, 코리아 서킷가 포함된 2군의 간격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코리아 서킷도 현재 흐름 먼저 보겠습니다. 벌크업을 하고 있는 코리아 서킷 11%대 강세 나타내고요. 오늘 최고 24,500원 선까지 올라갔습니다. 현재 23,8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이렇게 벌크업을 하는데도 모자란데요. 다이어트를 또 너무 하면은 제대로 된 운동을 하지 못합니다. 지금 CJENM이 그런 흐름인 것 같은데요. 자세히 보겠습니다. 무리한 다이어트는 의욕을 잃고요. 운동할 동력을 잃는 것 같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물적 분할 후에 CJENM에 관해서 앞으로 성장 전략, 성장 여력에 대한 의심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대형 기업 인수도 있었지만 성장 여력이 더 부족하다는 의견이 더 지배적입니다. CJENM 무리한 다이어트로 현재 주가도 빠지고 있습니다. 6.84% 빠지고 있고요. 149,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6개의 식스팩 모두 준비했습니다. 신종호의 투자 리프레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